자,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 제대 제주대학교 탐나문화연구원의 소임을 맡고 있는 전영주입니다. 그 탐나문화연구원이 이제 인문사회, 자연환경 등등 해양레저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연구를 이제 산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속이 이제 인문학이다 보니까 글 쓰는 것도 역시 역사에 국한돼서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주제 받았던 전체 주제가 근대성과 제주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받고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연구원이 17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학술 대회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탐나 천년과 제주 천년의 간극은 뭐고 이걸 아울 수 있는 힘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의 성격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그런 이제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은 그 탐나문화 학술총서를 이제 고대와 중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출간이 됐고요. 지금 역사 시대의 구분으로 보면 이제 근세에 해당하지만 그 근세로 끊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조선 시대를 전체를 망라해서 조선 시대의 그 제주 사회에 대한 타자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책을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근대 제주 사회와 역동성이라는 주제로 근대사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현대사의 비극을 다루게 될. 그래서 전체 다섯 권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세 번째까지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인문학이든 이제 뭐 사회학이든 공부를 하다 보면 접하는 논문 자체가 되게 이제 반복돼서 읽히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걸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리에 이제 넣는 것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헤게모니를 찾아야 되는 건가의 이런 문제들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이 글을 쓰면서 계속 반복돼서 옛 선배들이 썼던 문헌 사료를 끌어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 연구 방문을 하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좀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그 전근대 사회 연구 방식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끌고 간다면 결국은 제주를 얘기할 때 과연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할 것이냐. 제주라는 것이 말 그대로 큰 물 건너 있는 고을이라는 뜻인데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데 이 제주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탐나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탐나를 알려줄 수 있는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 자료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고고학 자료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문학 쪽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보면 고고학의 연구들을 이제 끄집어내면 그것을 이제 인문학에서 그것을 문헌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소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인터넷에서 그 책장을 사려고요. 책장 연구원 책이 너무 많아서 책장을 사려고 책장 20 세트를 딱 주문했는데 도서상관 배송 불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봤더니 제주도 및 도서상관 배송 불가 이게 떨어집니다. 또는 다른 물건을 마스크 한 장을 딱 주문을 해도 추가 요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같은 나라에서 이게 타당한 논리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 초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잘 안 하던 홈쇼핑이라는 것을 많이 해봤어요. 지름신이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이것저것 사게 됩니다. 근데 사보면 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배송 조건 어쩌고저쩌고 하면
나한테는 애초부터 필요 없었다라고 이제 위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에 대한 배송, 물론 여기는 뭐 그 배송에 관계된 운임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겠죠. 이게 결국은 자본의 논리인데 이 자본의 논리를 개입을 딱 시키면 근대성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근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대성에 기인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근대를 얘기하는 기점은 약간 다릅니다. 고종 즉위년이냐 강화도 조약이냐 이렇게 근대도 아직 이제 정리가 안 됐죠. 근데 1866년이냐 1876년이냐라는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때 한국은 대한제국은 그때 비로소 이제 근대라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근대라는 잣대에 서 있고 그리고 제주도는 그 잣대에 기대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성을 만들어 가야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대에 받았던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라는 것은 1876년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역사를 가지고 제주를 제주를 이제 성격화 개념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논지는 그 역사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7분이나 지났는데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것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소설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탐문으로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그 올해부터 그 역사문화와 관련된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가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 거기 원래는 탐라문화권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서귀포의 모 국회의원이 제안을 해서 탐라문화권이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대 문화권이 성립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202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았어요. 역사 문화권이 성립을 이제 할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의지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전에 이제 뭐 저희 또 연구원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했던 인문도시 지원 사업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탐라문화 연구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때 탐라문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걸 1년짜리 32경짜리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려 있는 글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굉장히 괜찮대 하는 글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2016년에 이미 이제 올해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2016년에 이미 그걸 지적하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탐라문화권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의 문제. 역사, 문화, 신화를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의 흔적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카테고리처럼 엮여서 누충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제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민족학 연구는 서울 중심의 중앙학과 지방학으로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서구적 근대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배교육 중심의 학문적 연구는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고민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역사 파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서구 근대 개념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용이 있었어요. 해방되고 나서 일제의 식민 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처절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일대 식민 사학자들이 있었죠. 그의 영향을 받은 이대 사학자들도 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벗어난 그 타이밍이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역사관이 나오는데 그게 민중사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역사 속의 소수자들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조사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서 수공업자, 뭐 광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역사 속의 소수자들이 만들어냈던 역사는 또 무엇이냐
이제 문헌 기록엔 잘 나타나 있죠. 있어봤자 한두 줄.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입니다. 역사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뭐 그 이외에도 만들어지는데 뭐 알려져 있는 것이 뭐 대장금이라든가 뭐 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역추적을 하는지만 근데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서구적인 역사 연구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래서 그 수행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식민 사관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무력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무력투쟁, 봉오동 전투 이런 형태의 만주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지향해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 시대 구분에 의해서만 이렇게 계속 들여다 보면 이제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어쨌든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구분하는 고대사 하면 선사와 역사 시대를 다 아우러서 고대사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해서 네 개 정도로 끊어놓고 그 앞뒤에 선후 관계에 이제 근세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이게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시대 구분이죠. 그래서 이제 고대를 보면 역사 이전 시대인 선사가 있고 그럼 역사 시대가 있는데 초기 책일기 국가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선사와 역사를 아우러서 고대라고 했을 때 제주도의 이제 고대는 어디냐? 그럼 탐나국의 고대는 어디냐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20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문장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초기를 아울러 고대라고 할 때 제주도의 역사의 시작은 구석기 시대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어미리 중간에 있는 빌레모 동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거기서 이제 고고학적 발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빌레메 동굴에 대한 얘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교과서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산리 유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우러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신석기 청동기로 넘어오는 이제 삼양동 유적, 선사 유적까지 쭉 끌고 오죠. 그렇게 되면서 22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정착농경 문화 단계 역사에서 얘기하는 이제 뭐 이제 도구에 의한 역사 시대 구분법인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학적인 구분법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다 역사상을 대입을 하면 결국은 이제 시족 중심의 소수 집단이 합쳐져서 부족이 되고 그것이 다시 연맹이 되고 그것이 이제 초기 철기 국가로 간다. 이 이행 단계에서 이제 고대 연맹체가 나오고 고대 국가가 나오는데 고대 국가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율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도식이 있어요. 율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관등이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면 그거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내려가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가야 그런 나라들 많았죠. 그런 사만 그리고 탐나 그리고 저 동쪽에 있는 우산국까지도 다 그런 형태였습니다. 율령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탐나국의 상황을 고대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사 시대 구분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면 이제 생기다가만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역사 시대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 축에 있었던 중국을 보면 한나라 신나라 때 뭐 여기 이제 제주도를 지나가면서 산자양 축항공사 때 축항공사가 26년부터 28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때 이제 축항공사를 할 때 이제 발견됐던 중국 화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 화폐가 여기서 발견됐다고 해서 과연 이 무역의 거점이거나 무역을 했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지나가는 교류지 정도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장 선생님께서 엄청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축항공사에서 발견된 그런 화폐라는 것
화폐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무역이 성행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고학에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고고학적 증거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 고고학적 증거들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중세 고려 시대 때 있었던 고고학 증거들도 굉장히 많죠. 그게 이제 다 어우러져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문헌상으로는 이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이제 24, 25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고대 시기를 얘기할 때 탐나가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를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된 이때 이제 그 백제의 편입이 되느냐, 신라의 편입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보면 25쪽 중간에 각주 20번이 있습니다. 이 다음 문장을 읽겠습니다. 물론 이때 탐나가 정치적으로 복속된 것은 아니었다. 육지 세력에 흡수되지 않으려는 해양 세력의 기본적 속성과 교육권의 점유율을 놓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가능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에 끼든 신라에 끼든 이제 백제가 이제 해양력을 바탕으로 또는 가야가 해양력을 바탕으로 해서 남진을 할 때 처음으로 보이는 섬이 제주죠.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에서 날씨 좋은 날 저 북쪽 바다를 보면 해남 뭐 통영, 여수 이쪽의 산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81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 아니 그러니까 동 이제 강원도에 가면 동해라는 지역이 동해시가 있죠. 동해시에서 동쪽을 딱 쳐다보면 울릉도가 보이거든요. 거기는 149km예요. 그런데도 가을이 되면 동해에서 울릉도가 보입니다. 149km의 육안으로 이제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81km이기 때문에 관측 범위가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역으로 생각하면 한반도 남부에서 출발하면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라산 꼭대기가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항로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항을 해야 된다. 뭐 배를 이제 피난을 시켜야 될 때는 그 섬을 향해서 가든지 되돌아가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역 거점은 아니었겠지만 항로상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꾸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칠성통 이제 발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도로 팔 때 이제 가야 쪽, 신라 쪽, 신라계의 토기들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연관시켜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하고 이제 아울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27쪽에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그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성주 왕자의 호칭은 탐나 왕족인 고우고청 등 세 형제가 신라의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그들에게 성주 왕자 돈해의 자기를 주었던 데서 유래한다. 성주 왕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돈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돈해라는 표현이 딱 나온 것이 언제 그 뭐 문헌상의 기록이 있지만 이게 이제 유물로 나와 있는 거는 항파들이 토성벽을 발굴할 때 거기서 나왔어요. 기화명 안에 고뇌촌 기화명이 있는데 그 안에 돈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돈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 곳이 삼성열에 가면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돈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있었던 관등체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배계층에 이제 어떤 것을, 그런 것을 설정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18쪽으로 가시면, 3장에서 위로 올라가서 일곱째 줄 보면 탐나국 시대는 한반도 중심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 해양 문화권이 범주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고대 단계입니다. 삼국 시대의 탐나국은 한반도에 부속된 지방이 아니라 한반도 중국 일본과 대등한 교역 외교 관계를 맺었던 이제 동국이겠다. 이거는 좀 과장된 건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탐나국 시대의 이제 제주도는 해양 중에 위치한 절의 고도가 아니라 고대 동북아세 해상교로의 거점 지역이었고 탐나국 천년의 이제 정신세계는 해양과 직결되어 있었다. 섬이라는 한계를 바다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게 이제 대략의 이제 해양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의 이제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이제 중세인데 중세
제가 볼 때 이제 중세라는 기점이 저희들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1105년 숙종 10년을 굉장히 중시적입니다. 1105년. 1105년에 이제 그 탐나가 고려의 이제 지방 정부로 이제 복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50년이 흘러서 1150년대에 처음으로 수령이 파견되고 그다음에 이제 61년에 최측경이 다시 한번 왔다 갑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68년에 양수인환이 터져요. 이 양수인환이 터지고 나서 이 1168년하고 1170년하고의 2년 차밖에 안 되지만 1170년은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예요. 무신정권이 딱 들어서는 시점인데 고려 시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무신정권 때 양민 천민, 농민 천민에는 난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른 시기에 양수인환이 1168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양수인환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지방민의 저항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도 삼성이 있었는데 그 삼성이 중앙 정부에 이제 소속될 때 이제 소외됐던 그런 개념에서 이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려 때는 이제 고려 때의 이제 제주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팔관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30쪽에 보면 팔관회에 대한 이제 팔관회에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이제 조공 책봉의 관계인데 중세 단계까지는 이제 공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웃한 나라의 왕한테 가서 진언 형식으로 공물을 바치면 그러면 이제 그쪽 나라에서는 이제 예물을 갖고 왔다 이렇게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을 필요한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무역이 있었습니다. 그걸 진언 무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것이 유지되고 또 뭐 사무역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팔관회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고려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처음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이제 삼별초에 관계된 얘기도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30쪽에 각주 34번 있습니다. 거기 책 제목을 제가 잘못 따랐어요. 삼별초 무인정권 다음에 이제 공골 이렇게 되는데 몽골입니다. 몽골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좀 문제로 보는 건 뭐냐면 그 33쪽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이에요. 보면 지방관들은 15세 이상의 제주도 남자들로부터 해마다 콩 한 삼씩과 지방관의 말단 공무원들로부터 말 한 필씩 바치로 강요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런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왜냐하면 고대 삼국시대까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까지는 성인 남자의 기준이 15세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기본점이었어요. 기준점이었는데 중세로 넘어가면 그 나이가 16세로 바뀝니다. 16세로 바뀌는데도 한 살 더 적게 어리게 해서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탈의 범위가 넓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고려사에서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려사 식화지를 읽어보면 전식화 체제가 편성이 되거든요. 거기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성인의 기준은 16세 이상 60세 이하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 경제 체제를 끌고 왔던 힘인데도 불구하고 탐나에 들어왔던 수령들은 왜 그걸 15세까지 끌어내렸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지방이라고 편입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방이라고 해서 이제 뭉개고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별초 진압 이후에 조선 때도 역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이제 익류지라고 해가지고 제주에서만 생산된 것은 제주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취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 제주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경제 체제를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지방 재정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제 35쪽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주도는 조선시대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행을 살았던 곳은 물론 유배는 왔지만 여기서 이제 유학자도 생기고 성찰자도 생기고 또 새로운 신학문에 대한 접근도 생겼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25분 다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격리된 완전 격절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육지와 격리된 절의 고도라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유형절은 아주 적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제주풍토기도 있지만 36쪽의 각주 45번입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에 대한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척박에 있었어요. 척박. 이 척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뭐 비가 많고 습하고 해충이 많고 뭐 이런 거죠. 토산이 빈약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유배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 조선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경 중심지대에 살면서 풍족한 그 풍족한 이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척박의 기준은 뭐냐면 벼가 벼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쌀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쌀이 생산되지 않고 이게 풍요롭다는 것은 쌀을 항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척박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농경 문화 단계를 뺀 농경 문화를 뺀 나머지 예, 토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척박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뭐 보통은 제가 결론을 잘 안 읽는데요. 요거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37쪽 문단인데요. 탐나신화의 내용은 아직도 실생활에 반영되어 있고 절대적인 경애는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이겨내려는 의지로 전환되었다. 노동력을 나누어 쓰는 순응 문화가 있었고 존양정신이 있었고 공동목장과 공동어장, 원담이죠. 공동어장이 있었다. 그래서 섬과 산, 바다는 제주정신을 규정하는 공간적 요소가 됩니다. 바다는 자기와 남을 구별하는 확실한 경계로 인식이 됐고 경계의 확정성은 자아와 주체성의 확립을 뜻합니다. 남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의 계획성을 구비하며 공동체성을 강고히 유지하는 기능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지인이 제주를 독자성과 배타성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아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저긴 딴 나라 같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황산벌 한번 보셨죠, 영화. 황산벌 보시면 거시기 때문에 전쟁을 못해요. 그죠? 백제에 쳐들어가야 되는 신라 김유신 입장에서는 아, 거시기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시기를 알아야 이제 전쟁을 할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 암호 해독하는 애들 다 불러놓고 시켜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오게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에 삼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승려입니다. 승려. 고구려 승려, 백제, 신라 어딜 가도 불신검은 아닙니다. 고구려 불교가 신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계기적 요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승려한테 물어봤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시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승려가 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에는 승려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거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라는 정의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삼국시대 때 그 전쟁 와중에 같은 민족이 분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족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고대 단계의 정복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분열이라는 말은 동시대를 포함하여 전통사회의 붕괴 이후 새롭게 생겨난 시대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재성을 강조할 때는 현대라는 말이 시대 구분이 역사성을 강조할 때는 근대라는 말이 좀 더 선호됩니다. 이게 근현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고종 주기나 강화도 조약이 근대 기점이라고 하지만 제주 천년의 끝부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이.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제주인들이 겪은 역사상만이 이제 역사상만을 두고 제주의 정체성을 만든다고는 생각한 이게 근대성 이 오늘의 주제였던 근대성이라는 주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과연 근대성이 제주를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제주를 정의하는 것은 탐나고부터 시작됐던 역사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돼서 테두리 안에 같이 놓여있을 때만 제주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대에서 출발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 시대부터 같이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